실력 많이 늘었다. 이야. 다 모터리 한 덕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살 거냐, 아니면 가솔린 엔진을 살 거냐, 네. 많은 고민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하이브리드가 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차값이 더 비싸요. 네네. 네, 그쵸. 그러면, 야, 300만원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사?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뭐 기름값, 적게 드니까 그럼 3,400만 원을 뽑으려면 얼마를 주행을 하고 몇 년을 타야 되는가 그렇게 계산을 늘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계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하이브리드를 사면 기본적으로 이 그 기본 값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중고차로 판다고 쳤을 때 하이브리드가 가솔린보다 더 비싸게 팔릴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그 300만원, 400만원을 더 준 거는 결국 중고차나 이 차의 가치를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여서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 대신 평상시에 운영할 때 기름값이 적게 들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브리드가 이득이라고 보고. 그쵸. 팔 때 가솔린보다 300만원, 400만원 더 비싸게 받느냐, 그건 또 조금 애매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결국은 중고차로 파는 걸 감안하면, 뭐, 300만원 더 준 거는 나중에 어차피 300만원 거의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대신 평상시에 탈 때,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들고, 세금도 적게 나가고,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 엔진이 1600cc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엔진 세금도 적게 나가고, 자동차세도 적게 나가거든요. 면제되는 혜택도 많잖아요. 그렇죠. 혜택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맞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하이브리드가 힘도도 좋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실 때는 그냥 옵션 더 좋은 풀옵션 차를 산 거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툭툭 치는 대로 그냥 쑥쑥 가버리니까. 그 와중에 승현 씨는 운전을 아주 잘 하시는군요. 아, 그럼요. 그리고 지금은 수시로 얘가 계속 충전을 또 해요. 지금 조금씩 차고 있어요. 속도 조금 더 내주세요. 가시죠. 이제 그냥 평범하게 가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타면 뭐 언덕을 만나면 아무래도 배터리 금방 다 써버리고 뭐 사실 좀 하이브리드 느낌이 안 나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언덕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게 그게 세상 그쵸.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라갈 때 힘을 좀 많이 썼더라도 내려오면서 막 배터리 확 세이브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한 1km 정도 막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충전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이브리드라는 게 회생제동으로 에너지를 다시 회수를 하지만 네. 회수하려면 원래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원래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그걸 회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뭘로 만드느냐. 네. 그 가솔린을 태우고 엔진을 굴려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네, 네. 그 상태에서 일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미 운동 에너지를 이만큼 올려놨는데 이게 속도가 줄어드는 동안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버리는 건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감속을 하는 동안 만들어 놓은 운동 에너지를 회수를 하는 거지. 그리고 네. 재사용을 하는 거고. 물론 효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100% 회수는 안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회수를 했다가 그걸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에너지에. 지금은 엔진 아예 기름 하나도 안 쓰고 내리막은 하나도 안 쓰고 계속 내려 다 주행을 하고 심지어는 배터리를 회생 저장해서 충전까지 하는 거죠. 충전까지 하고 있죠. 지금 한 칸 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만큼 빨리 충전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단 용량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티도 안 나죠. 근데 이 차는 용량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떨 경우에는 해보면 산길을 다 내려가면 풀 충전 다 해버리고 충전 더 할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더 있으면 더 충전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 일반 도로 주행할 때는 사실 거기까지 충전이 많이 되지는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내려가면 두 칸 완충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이브리드에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엔진과 전기가 네. 전기 모터가 효율이 발생하는 구조가 달라요. 어, 그쵸. 엔진은 네. 속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엔진은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야 60에서 80, 100 이 정도에서 엔진 효율이 되게 좋아요. 그때 연비가 좋은 거지. 어. 근데 시속 20km, 30km, 40km로 주행할 때 연비가 아주 나빠요. 근데 전기는 저속일수록 효율이 더 좋아. 그쵸.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진 그 배터리를 세이브를 해놨다가 저속에서는 전기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속에서 엔진을 안 쓰는 것도 효율성이 좋기도 한데 네네. 거기다가 엔진이 효율이 나쁜 구간을 안 쓰니까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저속 구간에서 전기 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연비가 더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거의 풀 충전이 다 돼가고 풀 충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가속을 하잖아요. 지금 속도가 꽤 높은데도 네. 지금 전기 모터 EV로 가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속 페달을 제 처음에 되게 조심조심 했잖아요. 네. 지금은 그냥 평상시 더 발라도, 운전할 네, 때처럼 조금 더 발라도 되죠. 네, 네 그냥 꺼졌어. 긴장을 네. 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도전. 아직 조금 더 밟아도 돼. 네. 오케이. 지금 배터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 가속이면 거의 한 시속 50km, 60km까지도 가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 오. 적응하신 것 같아. 지금 내리막인데 조심하시고 조금 어차피 바로 또 평지 나오니까 네, 이때 가속을 조금 더 해보세요. 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이게 어렵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운전하시면 바로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50km까지 그냥 가속이 되죠? 네, 50까지 올라왔어요. 네, 지금. 초반에 예민한 것만 조금만 참으면 시속 60, 지금 60까지도 가속이 돼요. 조금 더 해보세요. 더 올라가죠? 지금 50, 네. 50까지는 네. 이제 무난하게 전기로만 가능하고요. 근데 평지에서 시속 60 정도까지가 무난하게 거의 되는 것 같아요. 미션 성공! 도로교통법 바뀌어서 어차피 시내 주행이 다 50km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내는 무조건적으로 전기차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가 없어. 배터리 다 써버리잖아. 금방 배터리 다 써버릴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달았어요. 지금 이 정도면 한 1km, 2km까지도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로만.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기름 하나도 안 썼는데 내려오고 나서 평지를 한 2km까지 가는 동안도 기름 안 쓰고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남자분들이 타실 때는 저보다 더 이런 걸 훨씬 더 잘하시니까 더 빠르게 적응하니까 한 번만 딱 운전하셔도 바로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가 주는 그 부수적인 장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연비 운전을 하게 만든다는 거. 이게 저절로 도전 의식이 생겨.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저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봐야죠. 차값이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사실 뭐 네. 우드부터 시작해서 이 가죽 이런 부분들이 딱 봐도 고급스럽다, 볼보스럽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가죽이 이게 나파 가죽이랑 여기 우드랑 그거 저기 BMW, 오디오 이렇게 해서 패키징이거든요. 물론 이제 TS는 이게 다 기본이고 네네. 아래 B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크립션 트림에만 이게 들어가는 거여서 근데 그 트림 선택 비중이 90%가 넘는 데죠. 엄청 많죠. 어제 주행을 해보셔가지고 좀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아, 제 차예요, 제 차. 아, 역시 조용하게 일단 출발을 해요. 아까 저 차보다 확실히 엑셀을 세게 밟았는데 근데도 시동이 안 걸리고 그냥 바로 되죠. 아, 너무 사심스러웠나? 근데 이게 확실히 PHEV가 그냥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행해도 다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정말 매력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단점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일 수도 있고 또 장점이 두 가지도 역시 합쳐진 것이어가지고 그래서 전기차처럼 타는 거랑 장거리 주행하는 거를 둘 다 할 수 있어서 네. 뭐 좋긴 하지만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 충전이 또 불편하다는 거,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결국은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진짜 매력적이에요. 최근에 수입차들 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벤츠 BMW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많아가지고 집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아파트도 의무적으로 충전소가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와, 이 차는 지금 아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가는데도 다 전기로 지금 전기예요. 계속 주행할 수 있는 거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을 해도 전기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전기의 소모량이 조금 빠른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서 이제 주행 가는 거리 표시된 만큼 가긴 하거든요. 네. 가긴 하는데 단점 아닌 단점이 뭐냐면 전기로 더 많이 가고 싶어져 자꾸. 맞아요. 네, 그렇죠. 전기로 좀 더 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결국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하이브리드 다음에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까지 가잖아요. 네. 이게 되게 급속도로 나 전기차 살까? 라고 약간 좀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뭐 평상시에 장거리 주행도 꽤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전기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당장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좋은 대안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단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단점 못지않게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디에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기로만 주행하는데도 힘이 전혀 안 부족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XC90에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배터리 용량도 거의 제일 많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전기 모터도 거의 가장 센 편이어가지고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훨씬 더 넓은 거 사실이죠. 지금 이거를 전기로만 이 정도로 지금 가속을 하니까 실제로 고속도로에 주행할 때도 뭐 어차피 국내가 110이 최대니까 그 정도는 그냥 전기로 다 주행하거든요. 대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고속도로를 주행할 일이 생기면 우리가 오늘 목적지가 뭐 대전이다 아니면 저기 밑에 대구다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로만 대구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목적지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톨게이트 나가서 어쨌든 시내 주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미리 전기를 충전해 놨는데 고속도로 출발해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먼저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 주행하는 동안에 전기 다 써버리고 그리고 톨게이트 나가서 시내 들어갔을 때 쓸 전기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기를 세이브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동안에는 이거를 유지를 눌러놓는 거야. 네. 어차피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110km 주행할 때는 엔진 자체도 효율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진 효율이 좋게끔 주행을 하다가 톨게이트 딱 나가면서부터 전기를 쓰는 거야. 그러면 기름을 확 줄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생각보다 터치감도 빠르기 때문에 이게 운전 중에서 조작하는 게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좀 불편해 사실.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자동 유지 충전 이 버튼이 좀 외부에 나와 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자주 쓰게 된다면 자주 불편할 수 있죠. 자주 쓰게 되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거 버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브 모드에 따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볼보는 지금 따로 나와 있질 않아가지고 자주 쓴다면 빈도가 높다면 나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전기만 가지고도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 차는 힘이 워낙 세니까 내연기관도 파워 모드로 바꾸면 어때요 힘이? 우르르 이게 뭐 445마력이니까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죠. 똑같은 파워트레인으로 XC90TA도 똑같거든요. 엔진 출력도 똑같고 전기 모터 출력도 똑같고 근데 그 차는 차가 좀 더 가볍잖아요. XC60 같은 경우는 제로이 4.7초 이건 5.3초 5.3초도 사실 엄청 강력한 엄청 거거든요. 엄청 빠르죠. 제가 XC60TS를 타보면 사실 그 450마력을 거의 다 안 쓰거든요. 엔진 출력이 지금 이게 312마력이란 말이에요. 엔진 출력을 그냥 한 150마력짜리를 넣어주면 그러면 연비도 훨씬 더 좋을 테고 가격도 또 조금은 세이브가 될 테고 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근데 이건 약간 상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에서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 우리는 이 정도도 할 수 있어. 그런 상징성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건데 평상시 타는 오너의 입장에서는
전기 모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엔진 출력은 한 150만 정도로만 넣어줬어도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여기 지금 충전 버튼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만약에 미리 전기를 충전을 못 해놨어.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대구를 가야 되는데 시내를 좀 많이 타야 돼. 그럴 경우에 이제 고속도로 가는 동안에 충전 버튼을 눌러놓으면 엔진의 힘을 활용해가지고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하거든요. 충전의 양이 제가 아침에 출발했을 때 이제 잔여 거리가 47km였고 그리고 약 87km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는데 주행 끝나고 났을 때는 51km까지 그러니까 약 한 4km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숫자에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아침에 국장님께 여쭤본 결과 만 땅에 50이다. 근데 아마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풀 충전하면 한 60몇 킬로, 70킬로까지 찍힐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충전을 눌러놨을 때 충전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연비는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네. 않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장거리를 주행하면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풀 충전까지 되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이 충전이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 근데 이 파워 모드 쓰면 네. 그러면 또 충전이 빨리 돼요. 아, 이게 약간 사용 그 소비 대비 충전이 좀 느린 것 같은 건 확실히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전기차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을 접어야 돼. 이 차는 그 시내 주행으로 커버하는 차다. 네. 나는 엔진도 아직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거지. 전기로 막 전기로 한 100km, 200km 가고 싶어 하면 전기차로 갈 수밖에 가야 되는 건 아,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사실 보면은 뭐 하이브리드가 좋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좋다, 전기차가 좋다 분명 이렇게 입장은 다 있겠지만 그 딱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단정 짓기는 어려운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게 장점이 극대화되고 단점이 또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콘텐츠가 핵심이 그거죠. 이제 차이점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네. 결국은 이제 자기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또는 선호하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예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타면 탈수록 전기를 더 타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생긴다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기도 하죠. 왜냐면 예로 전기를 주행했을 때 그 느낌이 엄청 좋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양탄자 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볼보가 2급의 전기차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아. EX90이라고. 아직 우리나라 안 나죠? 아직 안 네. 나왔죠. 기사로만 접했죠. EX90 엄청 기대돼요.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누누이 뭐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게 이제 BMW 오디오인데. 아, 맞아요. 이게 음악, 저는 음악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진짜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XG60 가지고 만약에 대구나 부산을 간다. 그러면 가는 동안에만 하도록 3시간, 4시간 되잖아요. 어떨 땐 3시간, 4시간 동안 음악만 들어요. 그 정도로 음악 듣는 워낙 좋아하는데. 네. 근데 볼보 안에서는 그 3시간, 4시간 자체가 진짜 꿈 같은 시간이에요. 행복. 이거 음악 듣고 있으면, 아, 다른 노래도 들어봐야지. 그럼 또 그 노래 찾아서 또 듣고, 그럼 또 다른 거 또 듣고 싶고, 좋아하는 노래들 막 다 소환해서 듣는 거지. 덕분에 운전이라는 시간이 힐링 타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평상시에 근데 만약 주행을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어. 근데 음악을 좀 듣고 싶어. 그러면 퇴근해가지고 주차장에 잠깐 도착해서도, 음악을 한 10분, 20분만 듣고 가야지 그럴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함정은 뭐냐면 10분, 20분 들어야지 그러면 한 시간 듣던 함정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했을 때 그때 배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네. 한 시간 동안 음악을 들어도 네. 배기가스 하나도 안 내뿜고 한 시간 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네. 이 차는 네네.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 중에 연비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또 이 특히 볼보에서는 BMW 오디오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애랑 같이 차 안에서 노트북을 오디오랑 연결해가지고 네. 차에서 영화를 보는 거야. 아~ 그러면 이 빵빵한 사운드, 극장 같은 사운드를 즐기면서 2시간 동안을 풀로 영화를 봐도
시동 배기 가서 하나도 안 내뿜고 볼 수 있는 거지. 아, 안 되겠어요. 저 볼보 타는 남자친구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와, 그런 게 있구나. 영화는 또 좋아하세요? 아, 영화는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구나.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이게 이거, 네. 이거를 영화를 지금 켜놓고 이렇게 밤에 조용한 데서 이렇게 이 소리를 들으면서 영화를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죠. 제가 지금 방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음악 안에 제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음악이라는 그 공간 안에 네. 제가 있는 느낌. 네. 엠마 스톤이 된 건 아니고? 아,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암티 막 500개. 안녕 미래. 미 아마 피아츠. 실내도 좀 미래 느낌이에요. 아, 저 지금 네. 실물 영접 처음이에요. 지금 도어도 네. 보면은 원래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요만큼 네. 달려 있는데 네. 여기는 뭐 길게 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은근히 수납 공간도 많을 것 같고. 여기 조명도 잘 들어와요. 시동 걸어볼까요? 네. 얘 티 안 나죠 얘도. 카드를 넣어주세요. 와, 이 말로만 듣더니 사이드미러 와 네. 완전 지금 내가 카메라 뷰파인더로 보고 있는 처럼 되게 선명하기는 하네요. 네, 지금 77%가 남아 있고 357km 주행 네. 가능하고요. 주행 네. 가능하고요. 와, 이 클러스터도 완전 진짜 완전 나는 클린해라는 느낌이 딱 주네요. 네. 일단 그 그래픽 자체가 보통 일반적인 계기판이랑 완전히 달라가지고.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들은 다 저걸 쓰고 있어가지고요. 좀 금방 익숙해지긴 해요.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또 모양도 계속 바뀌기도 하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여기에 있죠. 여기요? 네. 네. 와셔를 보충하세요. 오케이. 근데 마음이 좀처럼 편해지지 않네요. 왜? 뭔가. 힘이 너무 셀까봐? 와, 조용하다. 힘 어때요? 거 있죠. 이렇게 살짝 때렸는데 확 밀리는 거 있죠. 훅훅 나간 느낌 진짜 좋죠. 그 느낌이 바로 나요 지금. 이게 EGMP라고 현대기아차에서 쓰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인데 네. 여기서 맨 처음에 아이오닉 5 나오고 EV6 나오고 GV60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6까지 총 4가지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차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가장 늦게 나온 만큼 네. 전체적인 세팅이나 이런 밸런스 이런 게 완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쵸. 첫 번째보다 부족한 거 채워넣고 두 번째보다 아쉬운 거 채워넣고 세 번째 좋은 거 더 극대화시키고. 아이오닉 5는 스타일 좀 많이 부드러운 편이고 네. EV6는 조금 튀는 편이고 근데 얘는 밸런스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앞에 다른 세대들은 다 그래도 약간 SUV 스타일이었는데 네. 이 차는 그래도 세단 스타일이다 보니까 무게중심도 조금 더 낮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행 감각, 안정성, 밸런싱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왜 급격하게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거의 양악 수준이에요, 이거는. 이 정도면. 완전 돌려쳤더라고요. 네. 이 차는 어차피 네. 뭐 전기차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기로만 가속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시속 190km까지도 그냥 그대로 가속을 할 수가 있고 힘 자체도 사실 엄청 좋죠. 지금 주행하시는 게 네. 지금 에코 모드예요. 아, 이게 에코 모드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가 디폴트거든요. 그래서 네. 출발하시면 에코 모드가 되고 지금 계기판 가운데 보면 그 저기 앞바퀴 뒷바퀴의 힘이 얼마나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네네. 지금 뒤가 훨씬 많고 앞은 조금 있죠. 지금 사륜 구동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언덕이잖아요. 언덕이다 보니까 앞바퀴의 힘이 조금 가는 거거든요. 네. 평지에서는 거의 끝까지 밟아도 후륜 구동으로만 가요. 왜냐면 이제 전기 모터를 하나는 안 쓰면 그만큼 전기를 덜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에코 모드에서는 뭐 일반 평지라고 그러면 가속을 해도 거의 완전 후륜 구동으로만 주행을 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서 노멀로 한번 노멀만 하더라도 오! 더 경쾌해졌어요 지금. 전기차에도 적응을 되게 금방 잘 하시는데? 저는 좋은데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그 피로도가 좀 약간 좀 덜한 느낌이에요. 네. 이 엔진이 계속 켜져 있는 거랑 전기로만 가는 거랑 느낌 차이가 많이 나죠. 그쵸. 그 느낌을 지금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든 겪어봐야 돼.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한 번 더 눌러서 스포츠. 이거 엑셀 끝까지 밟으면 안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네. 네. 지금 그래서 바로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뗐어요. 네. 너무 아까 엑셀량이 조금 전에랑 똑같이 뒀는데 치고 나가는 게 너무 커가지고
엑셀에서 바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발을 뗐어요. 힘을 조금은 늦게 와야 되니까 조금 더 밟아보세요. 오, 이게 달리기용이네. 거의 순간이동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이게 우리가 그 가속력 빠른 차들 지금까지 여러 번 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차들이 빠른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달라요. 측정해보면 제로백이 5초 전후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도 5초보다 더 빠를 것 같은데 느낌은 예, 처음 이렇게 훅 나가는 그 느낌은 네. 거의 3초 초반 느낌이에요. 네. 예.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느낌? 이게 이제 전기모터의 특성인데 전기모터는 처음 0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는 게 그게 네.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하이브리드에서도 그 얘기가 통하는 게 네. 저속에서 시내 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엔진이 저회전, 저속에서 가려고 그러면 엔진 회전을 막 올리고 네. 공회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속에서 효율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차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가속이 확 되니까 네. 그래서 전기 모터로 시내 주행을 하면 그러면 얼마나 효율성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전동화를 하게 되면 연비가 확실히 이게 회생 제동도 중요하지만 네. 효율성이 저속이랑 고속의 어떤 쪽에 더 효율성이 좋은가를 같이 고민해 보면 전동화가 확실히 더 좋은. 그 대신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하면 전비가 많이 떨어져. 그래서 시속 네. 바꿨어요. 네.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거랑 110km로 주행하는 거랑 120km로 주행하는 거랑 네. 그 배터리 소모되는 느낌이 확확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배터리 소모량도 많이 차이가 나지만 네. 주행 느낌이 완벽히 달라요. 에코 모드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주행하시면 되죠. 스포츠 모드는 조금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진 않은데요. 전기 아끼려고요. 굳이 일반 도로를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를 끌어다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에코 자체도 그만큼 충분한 힘이라든가 순간적인 그 파워들이 느껴져요. 배터리가 충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주행해야 되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면 그러면 운전이나 차의 가속력 이런 걸 좀 즐기시는 분들은 네. 평상시에 노멀이나 스포츠 모드로 그냥 시내에서 주행하셔도 돼요. 일단 네. 배터리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좀 워낙 가속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즐기시고 그런 반면에 뭐 장거리 주행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냥 처음부터 에코 모드로 그냥 타시면 네. 그러면 뭐 충분히 주행 가는 거리가 길게 나와주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차를 운영하는 방법이 워낙 확기적으로 확실히 달라가지고 그런 재미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기차는 전기차가 취향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라고? 아니, 저는 전기차를 선호한 스타일은 아닌데 타시는 분들조차 이해를 못하는 타입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왜 타시는지는 좀 알 것 같은 느낌. 취향은 아니긴 하지만 취향은 아니지만 왜냐면 저한테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그냥 전기차가 지금 힘도 힘이지만요 진짜 운전하는데 뭔가 진짜 경쾌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 정말 가볍게 힘을 쓰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많이 느껴지고, 네.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게 여성분들이 처음에 엑셀이 많이 밟아서 답답하게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힘들어하시는데 이 차는 엑셀 조금만 밟아도 차가 바로바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하죠. 맞아요. 이 사이드 미러가 네. 지금 얘랑 얘랑 각도가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얘는 보면 이게 거의 정면을 향하는데 얘는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 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시트 포지션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네.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이쪽으로 해가 좌우 각도는 달라지더라도 네네. 운전자가 다 정면으로 향하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디자인에만 신경을 쓴 거지. 지금 현재 이건 에코 모드입니다. 이게 에코라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운전자 비교 시세. 아니, 완전 레일을 타고 있는 느낌이 드네. 뒤에 막 쏟아지는데 노멀 모드, 이제 노멀 모드입니다. 미는 느낌 확실히 다르죠. 스포츠 모드. 무서워 이거는. 일단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없어가지고 이게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더 단단해지진 않거든요. 에이. 성차감이 그래서 롤은 조금 약간 큰 편이긴 좀, 하고 네. 좀 많이 기울어지죠. 네. 자,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제로백 테스트 아니잖아요. 아니, 제로백 테스트는 아닌데 그래도 급가속을 해보면 오. 이게 처음에 딱 나가는 느낌이 네. 확실히 다르죠.
지금 뒤통수한테 맞았어요, 지금. 네? 뒤통수한테 세게 맞았어요, 헤드레스트한테. 오! 어휴, 지금 이 차가 완전 고성능 버전이 아닌데도. 네. 근데도 지금. 오! 아무래도 타이어도 20인치 C나 끼고 있고 이게 완전 그립 타이어는 아니긴 하지만 사륜 구동이고 하다 보니까 코너 도는 실력 자체가 엄청 좋네요. 그리고 힘 자체가 와 이거 좀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의 가속이어가지고 환경을 위한 차라기보다는 이건 진짜 드라이빙을 위한 차예요. 이거는 이 정도면 그렇죠. 오. 이게 아까 말했듯이 고성능 모델이 아니고 그냥 노멀 모델의 사륜 구동 버전이거든요. 이게 사륜 구동이면 전기 모터가 두 개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엄청나게 세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륜 구동 기본 롱레인지의 사륜 구동만 하더라도 힘이 이 정도 좋으니까 이건 뭐 완전 거의 스포츠카죠. 확실히 그 EV6 사륜이랑 비교해 보면 EV6가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이게 차후가 조금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EV6가 오히려 좀 더 잘 버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이게 물리적으로 그 차가 차후가 더 높기 때문에 네네.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EV6가 얘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EV6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EV6가 이게 기울어진 느낌이 조금 덜하거나 뭐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아이오닉5랑 비교하면 이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아니 저도 지난번에 이제 시승 행사 때 타보고 네네. 산길 주행은 아직 안 해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주행해보면 승현 씨가 계속 조용하다 막 매끄럽다라고 얘기했던 네. 게 진짜 좋죠. 그 매끄러움이 느껴져요. 네. 자 오늘 시승 세대를 해봤는데 네. 나름 이런 것도 재밌네. 네. 공부가 좀 많이 되는 네. 시스템은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공부했을 때보다 사실 직접 주행을 했을 때 그리고 전기 소비량, 뭐 엔진의 개입, 언제 타임이 되는지 이런 거를 네. 직접 몸으로 느끼니까 개념의 정리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네. 생긴 건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너무 잘 이해가 돼가지고요. 예습을 워낙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속속 네. 다 지금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차 자체는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원래 개념에 맞게 기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요 세 가지 시스템 중에서 네네. 차를 고르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 중에서 승현 씨는 고른다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다 고려해봤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직접 세 개를 다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지금 시대 시점에 저에게는 하이브리드가 정답이 아닐까라는 원래는 그러면 네. 시상 이전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더 관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전기량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연비 절약하려고 쓰는 건데 그런 거면은 전기량이 더 많을수록 좋지 않나? 하지만 얘는 너무 충전이 너무 힘들고 네. 막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충전도 재빠르게 되는 편이고 사용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좀 빠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네. 그 아까 말했던 그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낮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네. 직접 타보니까 결코 낫지 않다라는 걸 좀 느껴봤어요 오늘. 네. 그렇군요. 국장님은요?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직까지는 취향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다. 볼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전기차. 저는 전기차. 전기차? 이유는 뭐예요? 저는 순수 전기차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힘도 조용한데 이렇게 힘을 막 쓰는 그 느낌이 난 너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장거리 주행 1년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한 100km, 하루에 100km, 200km 선은 왕복은 자주 하거든요. 만약에 차가 한 대라면 오로지 전기차만 한 대라면 그래도 전기차예요? 그렇죠. 만약 한 대를만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전기차를 할 것 같아요. 직업상 시승차를 많이 운전하다 보니까 개인차 운전하는 시간이 좀 적잖아요. 만약에 그런 직업이 아니고 일반 회사원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전기차?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특별히 만약 대구나 부산을 가야 된다 그러면 중간중간 충전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취향에는 완전 전기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자. 언제 충전을 기다려 도대체? 자, 그러면 이제 번외 경기로 네. 이 세 개 모델 중에서 고른다면? 네. 번외 경기로요? 땡. 자, 그러면.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작년부터 S90 때부터 약간 볼보가 조금 마음에 들어 끌리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더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하실 이야기는요. 저는
이걸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